조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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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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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시댕 에이 아 힘들어 씨 낚싯대도 무겁고 캐스팅하기도 힘들고 에이 젠장 씨 네 혼자 없어예 쯔리쯔리 쯔리박입니다. 네, 저는 지금 제주 아일랜드 서귀포 항에 짬낙을 나왔습니다. 네, 제가 5일 동안 영상을 못 올린다고 했었죠. 네, 서귀포에 볼 일이 조금 있어갖고 왔는데 낚시의 천국 제주도에서 찌리박이 낚시도 못하고 간다면 네, 말이 안 되겠죠. 네, 오늘 여기서 루어 낚시를 해볼 건데요. 네, 고등어 채비에 어필을 달고 스푼을 달아가지고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전갱이 새끼라도 잡히겠죠. 예, 근데 조금 있다가 오늘 저녁부터 태풍 소식이 있어서 오랫동안 낚시는 못할 것 같아요. 예, 빨리빨리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고기가 잡혀도 문제인 게 바늘 빼는 뺀지를 공항 검색대에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. 예, 요거는 반입이 안 됩니다. 압수하겠습니다. 이거는 못 찾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뺐던데요. 젠장아. 예, 웃으면서 뺐으니까 더 기분 나쁘더라고요. 네,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곳은 서귀포항 내항 쪽이고요. 지금 맞은편에 보이는 저 섬이 새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, 보통 낚시꾼들이 저기 새섬에 올라가서 낚시를 제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낚시 초보자분들은 여기 내항 쪽 네, 이렇게 쭉 돌아서 내항 쪽에서 낚시를 제일 많이 하신다고 하시네요. 네, 택시 기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. 저도 여기 처음 와봐서 잘 몰라요. 네, 그리고 주차장은 어디 저긴가 아마 네, 저기 건너편에 네, 그 넓은 주차장이 있네요. 그리고 요거 보이시는 요거가 지금 외항 쪽 요 넘어가면 외항 쪽에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외항 쪽에서는 낚시를 거의 못하나 봐요.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안 가봐서. 예, 네, 빨리 던져야죠. 예, 네, 그만 떠들고 빨리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낚시는 루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예, 네, 보시다시피 낚싯대는 루어대가 아니죠. 예. 네. 비행기에 갖고 타느라고 루어대는 너무 길어서 예, 못 갖고 왔고 접을 수 있는 원투대에다가 지금 예, 고등어 카드 채비 어필을 달고 스푼을 달아놨습니다. 예, 낚시하기 상당히 지금 불편해요. 뭐 어떡해요. 이렇게라도 해야지. 아이씨 땡 입질이 없는데요? 전갱이나 고등어 정도라도 잡힐 줄 알았더만 예? 아이 큰일났네. 이거 또 이 제주까지 와갖고 개망신당하고 가게 생겼는데요? 삼치는 바라지도 않는다. 고등어 새끼라도 올라와라. 와 역시 제주도는 제주도네요. 예, 10월달인데도 지금 엄청나게 덥습니다. 아 죽을 것 같아요 지금. 아이 더워 씨. 아 물도 안 사왔는데 아이씨 땡. 에이 젠장. 네 지금 보아하니까 시방에서 삼치 잡듯이 낚시를 하면은 여기서 예, 꽝을 면하지 못할 것 같고요. 예, 그냥 카드채비 고등어 카드채비를 전체를 달아갖고 맨 밑에 예, 예 추를 달아가지고 찌낚시처럼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오늘 사실 낚시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비를 챙겨왔는데 예, 지금 그 최소한의 장비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예, 여러분들 보시기에 너무 답답하더라도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아 진짜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. 아유 지렁이 한 다섯 마리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젠장 아이 시대 아이 전갱이 새끼라도 잡혀라. 아 젠장 제발 제발 아이씨 아이씨 댕 이거 카드채비가 강원도에선 잘 먹혔는데 제주도에서는 완전히 꽝이네요. 아이 미치겠네. 아이 어떡하죠? 마지막 남은 거 지그헤드밖에 없는데 몸 돌아갖고 한번 던져볼까요? 아이씨 아이 근데 구차나서 못하겠어요. 아이씨 진짜 아이씨 릴링 저킹 저킹 릴링 저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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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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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씨댕 에이 아 힘들어 씨 낚싯대도 무겁고 캐스팅하기도 힘들고 에이 젠장 씨 에이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? 제주도라고 뭐 던지면 무는 게 아닙니다. 아이 씨 내가 못하는 건가? 야 이거 아무래도 뺀지 뺏긴 거 알고 물고기들을 고맙게도 안 잡혀주는 것 같은데요? 에이 씨댕 고맙다 물고기야. 아이 젠장 아이 씨 에라이 씨 네, 다음에 서귀포 항에 오게 되면 저기 건너편 새섬에서 시원하게 외항 쪽으로 원투를 던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. 저기서 원투 던지면 뭐 참돔, 광어, 뱅에돔에 뭐 부시리에다가 막
네, 여러분. 이상 제주 아일랜드 서귀포항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. 에, 멀리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, 시댕 맘대로 안 되네요. 에, 그리고 내일도 낚시를 해보고 싶은데 내일은 제주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낚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쉽지만 낚시는 여기서 접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육지에서 만나요. 안녕. 네, 제가 여기 서귀포항을 쫙 둘러보니까 전신만신 낚시 포인트네요. 지금 제 앞에 보이시는 요 테트라, 네, 요 지금 외항 쪽인데 예, 테트라 보시면 경사가 상당히 완만하고 테트라가 많이 작아갖고 요 내려가갖고 찌낚시 하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예, 저기는 돌밭이라 저기는 낚시 못할 것 같고, 그리고 아까 저기 보이시는 큰 방파제는 낚시 못합니다. 외항 쪽으로. 예, 태풍 때문에 일부러 저렇게 높게 지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내항이 아까 제가 했던 저쪽 내항하고 이쪽 배 되는 내항 두 개가 있습니다. 이쪽 두 개 다 낚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예,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저기 건너편에 새섬. 예, 새섬은 예, 전신만신 낚시 포인트입니다. 뭐 갯바위도 있고 방파제도 있고. 예, 다음엔 절로 한번 가봐야겠어요. 예, 이상 서귀포항 낚시 포인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도 꽝 치고 돌아갑니다. 그리고 저기 앞에 폭포 보이시죠? 무슨 폭포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멋집니다. 장관이네요. 아, 멋집니다. 낚시는 시댕. 아이씨, 낚시하지 말고 저기 나가 볼 걸 그랬어요. 에이, 젠장. 와, 아, 여러분 바깥에 노을 보십시오. 장관입니다, 장관. 오, 대박.